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이 관상쟁이 김내경에게 물었던 말이다. 운세 관상은 정인 장명연구원. 관상은 상을 보아 운명 재수를 판단하여 미래에 닥쳐올 흉사를 예방하고 복을 부르려는 전법 중 하나로 정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영화에서처럼 정말 왕이 될 관상은 따로 있을까? 어떻게 생겨야 왕이 될 수 있을까? 영화 속에서 천재 관상가로 이름을 날린 김내경은 김종서를 대면하는 순간 내심 감탄을 금치 못한다. 관상은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상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미지가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사람이 기분이 좀 나쁘고 언짢이 있을 때는 얼굴 색이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일 있을 때는 어때요? 환하게 웃고 싱글벙글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생각했을 때 얼굴형이 정말로 좋은 쪽으로 바뀌면 자기 사주팔자도 바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정말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얼굴을 확 풀 수 있도록 살아가셨으면,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눈, 아집, 이마, 세상의 평이 맞구나. 대단한 상이다. 포효하는 범상이다. 호랑이가 맞다고 속으로 읊조리며 김종서의 관상에 놀라워했다. 그러나 만상이 불여심상이라는 말이 있다. 관상을 보는 것이 심상을 보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다. 타고난 사주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능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운세 관상은 정인 장명연구원.